계속되면서 건조특보 내려진 동해안 쪽으로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츰 구름량이 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오늘 내일 모두 좋음에서 보통으로 청정한 대기질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3도, 습도는 38%입니다. 기상청에서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각설하고로 문을 열죠. 출발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진검승부를 펼치는 고수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김병민 대변인이죠. 오늘 후보 일정에 동행해야 하는 관계로 오늘만 특별히 국민의힘의 선대위 공보실장 맡고 계신 박정하 공보실장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예. 그리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두 분 같이 방송하시죠? 네. 아, 그럼 제가 최민희 의원님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항상 여기 나오면 다 서로 좋아하는데. 아, 저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 저도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삼스럽게 두 분 인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매번 이 질문으로 시작하죠. 금주에 뜬 인물, 금주에 진 인물. 아무래도 최민희 전 의원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금주에 뜬 인물. 뜬 인물 김병준 위원장. 아, 드디어 그 길고 긴 올드보이들의 각축에서 예. 중요한 자리를 거머쥐셨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정권을 달라던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일단 뒤로 물러나시고 저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물러나셨고 어쨌든 1라운드에선 김병준 승. 승. 네. 그래서 뜬 인물이다. 뜬 인물입니다. 네. 박정하 실장. 뜬 인물. 저는 이거 뭐 개인적인 평가 좀 보태서 하는 건데요. 저희 당이 처해 있는 상황도 뭐 그렇고 해서 이번 주에 젊은 대변인이죠. 국민의힘의 임승호 대변인이 엔진이 꺼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승호.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는 국대다라고 해갖고 운전해서 뽑힌 대변인이 그 있는데. 배틀 경쟁 그렇죠. 과정에서. 네, 네. 예. 거기 이제 젊은 대변인이 저희 당 이제 선대위가 구성되고 최근에 이제 후보가 선출된 후에 한 2주 정도 별 뭐 모습을 많이 못 보이는 걸 예. 빗대서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예. 엔진이 예. 꺼져간다라고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한 임승호 대변인이 저는 뭐 언론의 주목도는 많이 높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평가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램 보태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뜨는 인물로 임승호 대변인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청취자들이 잘 모르는 분들을 지목해 주셔야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김병준 위원장처럼 뻔한 인물들 말고. 그러니까 그 포스가 다르신 거죠. 인정. 아니. 그럼 금주의 진 인물 최민희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아 스스로 지금 그만뒀어요? 네. 그 저 무슨 저 뭐죠? 저 본부장 맡았다가 직능 본부장 맡았다가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맡을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 않으면 아픈 예.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이번 주에 진인물 김성태 전 의원님. 따님의 그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받고 현재 네. 대법원 재판 중이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이분을 임명한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그 김병준 위원장과 관련하여 그분이 했던 쇼킹했던 말이 윤 전과자와 손 잡겠나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칭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은 김성태 전 의원은 본인이 사실 2심에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거죠. 그리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났었는데 사실 예. 무죄 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 1심 끝나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거를 다 알 텐데 그 왜 그랬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양수 대변인이 대법 선고가 남았는데 그런 말을 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용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이건 아니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제 저도 뭐 사실은 그저께 같이 우리 본부장님들 인선 나올 때 같이 발표돼서 아직은 저도 선대위 사무실 내에서 동선 뭐 구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 어제 뭐 일단 본부장님들 상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양수석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뭐 아까 제가 임성호 대변인 굳이 꺼낸 이유랑 뭐 저는 아직은 개인적으로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선정에 예. 선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가 있었고 그래도 오래 가지 않고 오늘 뭐 김성태 전 의원께서 본인 예. 스스로 용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 많이 삐뚤어지고 그다음에 더더욱 국민들로부터 마음이 벗어나는 예. 시간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이 사용하는 용어 표현 우리 청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 자기 편에서 잘못한 거는요. 잘못했다 표현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런 거죠? 아니, 그리... 아니 우리 저기 박정화 실장께서는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선 유독 더 뛰어나신 분이다. 어쨌든 제 해석이 맞는 거죠. 맞는데 저는 안 그러죠. 저는 잘못은 잘못이다. 이래서 모두에게 밉보이는데 아니에요. 이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한테 누가 더 인기 있을지는 별개다. 나중에 오늘 희망이 생겼습니다. 불굴의 희망.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도드라지는 주목을 못 받아요. 자. 박정화 실장 그러면 이번 주에 진인물.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정치권에 굳이 못 찾았고요. 뭐 온 우리 정치가 전 사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을 저는 이번 주에 진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경찰청장 그다음에 모든 경찰 공직자들이 네. 열심히 추운 데서 일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 면이 있어서 예. 이번 주에 저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진인물로 뽑아왔습니다. 네. 그 인천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 못하고 인천도 그렇죠. 여기 뭐 서울 중구에서도 있었죠. 하여튼 충격적인 일이 일주일 사이에 두 건이나 연달아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그 후에 나온 발표를 보니까 뭐 테이저건 사격 연습을 일제히 뭐 한다 그러던데 그렇게 일회성보다는 좀 구조적 진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일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걸 좀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뭐 충격적이었던 말, 어이없던 말, 뭐 더 다 좋습니다. 이거 최민희 전 의원. 이번 주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그럼 한 세 개 하셔도 돼요? 세 개 해도 돼요. 3등부터? 예, 네, 일단 주접던다. 이게 1위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예. 네. 2위는 조수진 대변인 말인데, 페북인데 이건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회자께서는 하셔도 되죠. 전 몰라요. 밉보일 사람이 없잖아요. 전 몰라요. 뭐라고 했는지. 아이, 그러면 그냥 조수진 대변인의 그 말. 그건 아무튼 저 제가 파악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주접던다는 예, 예. 김정일 위원장의 말. 그 사실은 제가 제일 충격적인 말은 김병준 위원장의 악감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을. 언론에 대고 하셨거든요. 아까 얘기한
전과자 운운하는 말. 그 후에 가장 또 저런 단어도 나올 수 있구나가 주접던다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세게 싸우는군요. 이게 그 은근히 언론에서 그냥 단순 팩트를 전달하시고 뭐 더 이걸 부추기지 않으셔서 그렇지 주접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화가 나면. 아주 센 표현이죠. 네, 무지무지 세고 이게 오래오래 동안 감정이 화가 확 나고 많은 게 있고 소멸성 분노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이건 그런 소멸성이 아니라 몸에 끈적끈적 달라붙는 콜타리형 분노를 일으키는 단어 같아요. 박정화 실장과 자기 당이 잘못한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애둘러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 정반대네요. 주접던 네. 너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콜타리형 그.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오래 갈 기분 나쁜 말 주접던다. 야 오늘 였습니다. 아주 작심을 하셨구나. 최민희 전 의원이 뜬 인물, 진 인물, 그다음 충격적인 말 전부 국민의힘으로 좀 쭉 열고 하시고 국민의힘의 이 진영 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얘기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순서상 박정환 실장 금주의 핫한 한마디. 네, 워낙 뭐 이번 주에 김종인 위원장 관련한 얘기가 많아서 저도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저는 주접던다 말씀하시기 전날 24일이죠. 권성동 의원이 이제 찾아가서. 찾아가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후보도 같은 뜻이다라고 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께서 의중을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들한테 이제 그 점심 식사하러 가시면서. 그래서 그게 누구 의중을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을 모르는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오히려 본인이 뭐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은 그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이분들의 의중을 모르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반문을 하셔서 서로 의중을 모르는 제가 볼 때는 의중을 모르는 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의중을 오히려 모르는데 당신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조금 뭐 겹치는 말, 조금 이해가 하기 어려운 말이다 싶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저희 그 각설하고 토론은 이제 여당 먼저 얘기하고 야당 뒤에 얘기하고 이러려고 전반부에 민주당의 선대위 개편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두 분 다 이걸 뽑아오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저희도 그 녹음 인서트를 하나 준비해 놓은 게 김정인 위원장의 발언인데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어디 이제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하는 또 신문도 소용까지 주접 떠나갔던데.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선대위가 우리를 해보면 하여튼 가급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처음부터 만들자 하는 얘기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 입장을 얘기했고 거기에서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질 않으니까 알아서 허기를 기다리는 거지 내가 더 이상 내가 딴 얘기 하지 않아요.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네, 바로 최민희 전 의원이 꼽은 그 발언이 포함된 얘기를 좀 저희 같이 들어봤는데 그 박정환 실장이 저 진짜 솔직히 알면 아는 대로 좀 설명 좀 해줘요. 그 윤석열 후보가 김정인 위원장하고 김병준 위원장하고 삼자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그 보도도 나왔고 그러니까요. 사진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왜 서로 의중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어떤 얘기가 어떻게 오고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저께 임명받아가지고 저도 아직 상황을 몰라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거의 대부분 전 뭐 오히려 선대위 공식적인 얘기보다는 제 얘기를 많이 섞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서로 이게 그 경륜도 높고 연륜도 많은 분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선문답.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그 구름 위에서 말씀들을 막 하시다 보니까 각각 한 장소에 있었던 세 분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게 지난하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래도 김정인 위원장께서 끝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무슨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고 아니면 어느 당이 권력을 차지하고 뭐 이런 거 이전에 그 전에 말씀하셨던 뭐 경제민주화 아니면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그 국민의힘 내지는 예, 윤석열 예. 후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도 저는 뭐 지금 뭐 일당이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좀 험한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뭔가 일을 하시게 합류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뭐 겉으로는 김병준 위원장님 문제로 뭐 갈등이 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며칠 전에 이제 그 우리 권성동 사무총장이 지나가는 말로 기자들한테 주말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설득을 해봐야지요. 라는데 저는 조금 많은 힌트가 좀 있지 않나 싶고 이번 주말을 한번 지나가면서 결과를 한번 봤으면 하는 예.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선문답을 주고받았는지는 뭐 모르니까 근데 그 앞에 전제로 박정하 실장이 다들 경륜이 높으시고 뭐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좀 딴지를 걸자면 경륜 차이가 심하죠. 그렇죠. 김정인 위원장은 뭐 비례 4선에 뭐 등등 또 양당을 오가며 비대위원장 다 한 진짜 경륜이 넘친다면 김병준 실장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아직 안 했죠. 아니 그리고 교육부 장관 못 하신 게.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는 하셨고. 그야말로 정치 초년생인데 세 분을 같은 경륜이라고 말하는 건 전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뭐 그러니까 좀 교수님 말씀 주시는 부분에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꼭 정치라는 게 그걸 떠나서 정치라는 게 꼭 뭐 선수가 있어요. 축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선문답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아니 저는 그래서 그날 들어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들어도 박정하 실장님 말도 선문답이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이럴 때는 틀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굳이 경륜을 따져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나마 얘기가 되는 건 김한길 전 대표밖에 없죠. 그분의 경력은 충분히 경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행적이 아름답냐는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꼭 정치가 경륜이냐. 뭐 이거는 현실 파워를 말씀하시는 건데 현실 파워는 후보가 제일 세죠. 지지율. 뭐 어쨌든 후보 됐잖아요. 그래서 파워의 측면에서는 맞지만 경륜의 측면에서는 또 지적이 맞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본 건 이렇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핵심은 예. 김종인 위원장과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예. 모시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데리고인지 모시고인지 하고 싶은데 그 한 명에게 정권을 주진 않겠다. 이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정권을 요구하는 김종인 위원장과 N분의 1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윤석열 예. 후보와의 갈등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왜 전권을 주기 싫어한다고 보세요? 그건 당연하죠. 후보 중심이어야 하니까. 후보 중심이고 후보가 왕인데 김병준 위원장은 정권을 갖겠다는 고집을 안 피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반대로 김정일 위원장은 왜 꼭 정권을 가져야만 합류한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답답한 게 있을 텐데 김한길 대표는 뒤로 빠져 계세요. 왜 빠져 있느냐. 나는 정책이나 뭐 이런 거 관여 안 할 거야. 으흠. 이걸 분명히 하시고 내 역할을 하고 무엇인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별로 이슈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김종인 위원장도 김한길 전 대표를 이슈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김종인, 김병준 이 두 분은 왜 충돌이 되냐.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역할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 김종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화나 약자와의 동행이다. 그걸 왜 국민의힘하고 합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박근혜 후보 시절에도 그랬어요. 박근혜한테 임해서 또 배반당해놓고 왜 또 부자 정당에 갑니까? 근데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별개고요. 이렇게 정책으로 휘어잡고 정무적 감각으로 휘어잡겠다는 건데 네. 김병준 위원장은 아니냐. 이분도 똑같이 정책통이에요.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정책으로 풀기 시작하면 한보따리.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주장해왔고 예. 실천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겹치는 거예요. 충돌한다? 예,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쉽지 않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는 딱 하나였다. 뭐요?
김병준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라. 이거를 얘기했어 이준석 대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나 덧붙이는 게 역할이 충돌되기 때문인 것만을 넘어서서 김정일 위원장의 판단에는 김병준 카드로는 대선에 진다. 왜? 김병준 카드는 정책이나 정무 판단에 있어서 뜨뜨미지근하게 굳이하기 없다. 김종인은 과거에 뭐 문재인 대선 또 박근혜 대선 때 보여주면 화끈하게 어떤 한 방향을 딱 잡아내는 힘이 있거든요. 김병준 위원장은 그렇게 화끈하게 한 방향을 못 잡아낸다. 얘 뜨뜨미지근하게 가면 진다. 이런 판단도 있을 것이다. 해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작전상 보안입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작전상 보안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 필요성, 그다음에 후보의 종국에 대한 무한 책임 다 양쪽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선가 절충점이 나올 거라고 아직 믿어요. 계속 선문답안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게 나오면 좀 뭔가 해석도 덧붙이셔야 돼요. 지금 뭐 저는 양당이 그걸 가지고 괜히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단해서 하기는 뭐하지만 제 바람 조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이번 주말 지나가면서 뭔가 그림도 좀 나오지 싶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니, 그렇게 충돌되기는 내지는 서로 판단이 다른 그 두 분이 같이 갈 수도 있다.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김병인 위원장님이 그 갖고 계셨던 그런 어떤 정무적인 감각 내지는 아직 어떠면 그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시대 상황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 예. 그런 무언가의 어젠다가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을 해요. 아니요. 김병인 위원장이 2030은 2030이 별거냐. 2030은 대선에서 별 중요 변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금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무언가의 화두를 저는 본인이 지금 꺼내지는 않았지만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 그거를 펼치기 위해서 저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가 함정이라고 오히려 생각해요. 그거 그 전에 저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알박기라는 표현하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런 비슷한 걸 해놓은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 김병민 대변인. 다른 한 명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민 대변인이 안 오고 후보를 수행했다 그래서 어머 토요일날 후보 수행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아, 이 일 해결하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박기 비슷하게 해놓은 분들이 최대한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저는 진짜 위험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거예요? 대선이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펼치는 거면 그분이 후보를 해야죠. 이 세상에 그런 대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경륜으로 후보가 지도자는 대통령이지 돕는 사람이 참모가 지도자가 됩니까? 아무리 뭘 해도 김종인 위원장은 참모세요.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의 철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구현해내는 거지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펼칠 뜻이 있으면 그분이 후보 나오셔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실험해서 배반당하고 실패한 건데 다시 또 그런 청부로 뜻을 펼치는 게 가능할까? 저는 거기에 그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후보가 당연히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당신이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펼칠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뭐 최민희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고 후보 입장에서는 전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끝내는 합류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이 뭐 후보를 뒤에서 상황이 돼서 전권을 휘두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무게추가. 한 1, 2주 전에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무게추가 오히려 더 많이 실렸다면 최근에는 저는 무게추의 중심이 약간 좀 변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박 실장은 개인적인 희망을 섞어서 결국은 다 함께 했으면 그렇죠. 예. 뭐 그 희망적인 희망도 좀 섞여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말 속에는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예. 다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의 당직자들, 당원들의 뜻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대선판이라는 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병준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후보라는 상품과 당이라는 조직과 지지자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스스로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필요하다. 으흠. 머리 역할을 해주겠다. 그러면 국민은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뽑는다면 김종인 위원장을 뽑는 겁니까? 윤석열 아니죠. 후보를 아니죠. 뽑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지지 기반,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축적돼 있었던 지지 기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어디냐고요. 다른 무언가를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알겠어요. 아니 저 말은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후보가 그 정치 철학이 있어야지. 아니 두 당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속내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실장이 표현한 바 속내는 기존의 이제 국민의힘 지지 기반, 게다가 이제 김병준 위원장으로서 얻을 수 있는 지지 기반, 게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김종인 위원장 얻을 수 있는 지지 기반까지 다 플러스 플러스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신 거고. 그게 아니고 후보가 아니 그 후보를 더해서 후보에 더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정치 철학은 뭡니까? 아, 물론 있죠. 뭐예요?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뭐예요? 저는 지금 너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리더십에 대한 원칙을 막 흔들어 버리셔서 저는 제일 뭐냐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자기의 콘텐츠와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과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지.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가 이루고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를 밀어서 그 뜻을 이룬다는 말은 저로서는.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는데 네, 또 이 당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캠페인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예, 핵심은 좀 비슷하게. 보태는 거지. 보태는 거지. 지금 뭐 사실은 말씀하시는 그러면 것처럼. 그러면 짜집기? 왜 짜집기? 짜집기 대선 아니면 플랑켄 그러면 스타일? 대선을 그러면 혼자 하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캠프가 구성이 되고 캠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보태서 이게 대선 캠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아무튼 국민의힘은 그런 걸 바란다는 거고 최민희 의원이 아까 그 뭐 작전 전략상 비밀 뭐 이렇게 표현하셨던 대목을 내가 좀 짚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김종인 완톱 체제로 안 가고 김병준 완톱 체제로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며칠 천하가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제가 작전상 보완 중에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 김병준 체제로 갔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저렇게 가면은 며칠 안에 또 지지율 떨어질 걸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하나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이미 언론에 나와서 다음 주쯤에 골든클로스가 일어나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갈 것이다 후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아웃되고. 아웃은 아니고 그럴 때 이제 그럴 때는 저보다는 박정아 실장님 같은 표현이 필요한 거죠. 역할 조정. 그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아니 뭐 그거는 그 이택수 실장뿐이 아니라 오늘 저희 일부의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도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오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파다하다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미 사실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뭐 우리 임승호 대변인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얘기 굳이 꺼낸 이유는 뭐냐면 지지율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붙어가는 상황이 보일 거고 저는 3월 9일까지 이 지지율의 변화 그 여러 번의 크로스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민주당 쪽 얘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걸 이제 던지는 이유는 민주당은 다선 중진들이 대거 포진된 매머드 선대위를 만들었다가 전부 다 이제 부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기로 뭐 재선들이 전면에 나서는 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각 본부장으로 뽑히신 분들을 보면 전부 4선이에요.
권영세, 주호영, 뭐 권성동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한번 했다가 버린 카드를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서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또 한편에 있고, 어쩌면 바로 이 대목에서 김종인 스타일은 이렇게 안 한다. 그런데 지금 김병준 스타일은 이런 걸 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인 건 아니다. 동의.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렸던 색깔은 이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동의하는데, 이게 김병준 위원장의 스타일이다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누구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후보? 좀 기존의 경선을 쭉 같이 해왔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존의 국민의힘의 관성도 저는 포함돼 있다고 있다. 봐요. 그런데 뭐 민주당 선대위 얘기는 이따가 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선대위가 지금 전체가 다 모양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뭐 내일도 이제 청년위원회 행사가 있는 거고, 이후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급들 아니면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12월 6일까지 전체 선대위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건 지켜봐 주실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려요. 한번 제 경선 승리 세력들이 자리 사냥을 다 하신 거죠. 뭐 그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예, 네, 그래서 경선 승리 세력이 본부장을 꽤 찼다. 아, 그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 사냥꾼들이라고 얘기했던 오래전에 했죠. 예,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선대위에 구현된 겁니다. 예. 그럼 이걸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럼 그거 100% 동의해야 되냐? 현실 정치에서는 경선에서 도와준 사람이 주요 포스트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그 상대 후보 맞아요. 진영에서 맞아요. 뛰던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했었죠. 그랬었죠. 네. 그 차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쇄신하고 해체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힘이 또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럼 이걸 시점으로 이제 민주당 선대위 쇄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1시 30분 조금 넘었는데요. 교통정보부터 좀 알려드리죠. 김민희 씨.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미리 교통 통제 정보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작업 여파에 교통량까지 많아서 뒤로 원효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고 구간이 꾸준히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화성휴게소 일대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부근, 다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되는데, 광명역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